설날에 조상묘 이장과 조상 제사를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 다섯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아 조상 산소 문제와 제사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있지요. 바로 조상님들의 묘지와 제사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명절이면 차례를 올리고 기일에는 제사를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다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워낙 생활 양식도 바뀌었고 의식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60, 70대의 분들이 고민하는 조상 묘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조상 제사는 어떻게 모셔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조상 산소 돌보기와 묘지 이장에 관한 꿀팁 다섯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명당에 모신 묘소는 결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방식대로 산소를 유지하실 분들은 물론 이장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명당에 모신 묘소, 즉 풍수자리에 적합한 길지에 모셔진 조상의 묘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당이란 쉽게 말하면 산과 물이 조화되어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볕이 잘 들어 밝고 따뜻하며 생기가 주변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 3대가 적선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명당입니다. 그만큼 귀한 자리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명당에 모신 조상님의 묘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묵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묘지 이장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형제 친인척과 충분히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이장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사가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장례와 같은 의미를 갖는 큰 대사입니다. 즉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은택 풍수학상 좋은 명당에 모시려는 자손들의 염원 발복이 목적이지요. 때문에 의논 없이 진행했다가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가족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르며 앞두고 있는 대소사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묘지를 함부로 건드려 불장지에 모셔두게 되면 그 이후 3년 이내에 집안에 우환이 들끓기 시작하고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불화가 심하고 다툼이 심하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하셔서 날짜와 장지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장의 방법인데요. 저는 요즘 조상의 묘소를 선택할 때 잔디장과 수목장을 충분히 고려하시라고 권합니다. 최근 장묘 문화가 변화하면서 매장 문화에서 수목장이나 잔디장 혹은 봉안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선산이나 선영의 묘가 너무 먼 거리에 있어 후손들이 자주 찾아뵙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모시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이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목장은 일반 묘지 분위기와는 다르게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이라는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수목장은 인간의 자연 해기 정신을 담아서 고인을 흙, 즉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장법인데요.
좋은 혈처의 접근성이 좋아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될 나무로는 주로 소나무가 많고요. 뭐 단풍나무, 측백나무 등도 있습니다. 나무 밑에 화장을 해서 모신 만큼 유골함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비석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높이가 낮은 와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굳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새기셔도 괜찮습니다. 잔디장과 수목장은 매장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작은 공간에 많은 분의 조상을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장법입니다. 네 번째로 설날에는 조상의 묘지를 손보거나 제사 등에 충분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가족의 의견을 공유해서 큰 갈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미리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차례와 제사를 올리는 날은 살아있는 후손도 즐겁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편안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제사 시간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집안 어른의 현명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또 합동 제사를 올릴 때는 제삿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기 어렵지요. 이럴 때는 0시가 넘은 자시를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이른 저녁 시간에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적합한 예법이라는 뜻인데요. 조상 제사의 지침을 마련한 주자 가례와 조선의 예약자들도 제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후 정리 문제, 기가 문제, 출근 문제 등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사날 전후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조상 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모든 조상 묘지를 이장해서 한 곳에 모아야 할까? 아니면은 모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야 할까? 이런 고민들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최근 들어서 장묘 문화도 많이 바뀌고 풍수를 떠나 조상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조건 자식 세대에게 조상의 묘를 물려주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문중과 형제 등 유족들이 합의해 파묘하여서 화장을 한 후 봉안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거나 더 편리한 조상의 묘지 조성 등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묘를 한 곳에 모시는 조상 산소 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이장은 매우 신중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묘지 이장을 하면은 묘지 이장 업체에게 그냥 문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업체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달 몇째 주 며칠 날 합시다 이래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옛날과 달리 새로운 매장을 하는 경우 분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장 날짜란 말이에요. 이 이장의 길이는 단순히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이장하기 딱 좋은 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윤달에 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묘지 이장은 절대로 윤달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달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날짜보다는 발복이 잘 되는 날을 잡아서 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달이지만 그 집안 가족 중에 그 달에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윤달만 믿고 묘지 이장을 강행하면 우환과 병고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달이든 윤달이든 좋은 날에 날을 잡아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전통 철학원에 찾아가셔서 묘지 이장 퇴기를 받아서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